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메모는 생활 인프라 좋은 달서구 상인동입니다. 아파트 세대만 약 2만 5천 세대가 이용하는 메인 상권과 롯데백화점, 상인 지하철까지 도보로 약 1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한 위치이며 수익 좋은 신축 건물입니다.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가격이 대폭 조절된 오늘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왔습니다.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고요. 상인동이라는 동 자체 참 살기 좋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있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생활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 주거 환경이 참 좋은 입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위치죠. 역기준을 따졌을 때 이 동네 현재 있는 위치가 조금 깊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으로 따져보면 현재 이 건물에서 역까지는 약 600m 도보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깊은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지도라든지 현장을 와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을 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신축 건물입니다. 2021년도 지은 건물이고요. 한 다다음 달 정도면 약 3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임대료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때 받아놓은 임대료가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좀 빠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물 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 살짝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는 편인데 이 건물은 현재 나오는 수익에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빠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건물 보시기가 더욱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촬영에 나왔던 부분이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이제 2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 문이 컬러 문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좀 밝은 색깔을 해 놓으니까 때가 좀 탔는 모습은 보이네요. 이걸 물 청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와 여기 건물 앞쪽에 여기 대지 경계석은 아주 깔끔하게 잘 깔아 두신 것 같아요. 이 경계석이 없으면 차량이 진입할 때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이런 경계석으로 보완을 해줬는 건물이고요. 건물 입구 쪽에 주차장은 총 4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총 6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건물 내부에 주인 세대 보실 수가 있고 원룸이 하나 보여드릴 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 입구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느낌이 좀 화려하죠? 붙어있는 벽에 타일 무늬도 아주 화려한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요. 조명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금장으로 아주 멋지게 하나 설치를 해두셨네요. 이렇게 1층 현관 모습은 이렇고요. 여기에 원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샴페인 골드 색감으로 엘리베이터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좀 넉넉한 엘리베이터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일반 장판 데코 타일이 아닌 이렇게 대리석 돌을 깔아두셔서 엘리베이터의 고급스러움이 좀 더 느껴지네요. 2층인데요. 2층은 총 원룸이 5가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203호 여기가 공실인데 계약이 되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임대료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처음에 신축일 때는 약 보증금 500에 완량 한 50에서 55만원 정도 받던 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구당 한 5만원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방은 한 5만원 정도 뺀 가격으로 이제 545만원에 임차가 된 원룸입니다. 원룸도 구조가 참 잘 빠져 있죠. 주방과 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 쪽에도 창문이 하나 나 있고 옵션은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원룸입니다. 그리고 원룸도 요즘 인테리어가 좀 들어가요. 바닥은 많이 쓰여 데코 타일을 하지만 이렇게 아트월 부분 이 부분도 현재 여기는 원룸을 템파보드를 사용을 해서 깔끔한 원룸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비데까지 들어가는 원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데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신축 첫 입주하는 세입자는 편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세입자는 좀 불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옵션도 침대가 있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같이 첫 입주하는 세입자는 좋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쓰는 세입자들은 좀 찝찝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옵션은
비데, 뭐 침대 등은 없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부터는 2층 복도랑 3층부터는 복도에는 이렇게 전란통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요. 3층은 이렇게 세 가구 1, 2, 3 룸으로 세 가구 들어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바로 엘리베이터 옆에 공간도 넓게 있고 이 복도 공간이 전혀 답답한 느낌은 크게 들지를 않는 구조이고요. 제 뒤에는 주인 세대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하고 원룸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식구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4층 통으로 원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를 4층 통으로 쓰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 세대 내부입니다. 좌측은 신발장이고요. 문이 4개짜리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중문도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한 느낌을 주는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에 세입자가 사시다가 이사를 나가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건물의 좋은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건물 주인세대입니다.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복도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장이 하나 기본 옵션으로 짜여져 있고 여기 바로 옆쪽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금장으로 되어 있고 샤워 부스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네요. 이렇게 주인세대 첫 번째 화장실 보여드렸고요. 복층이 있는 구조예요. 복층은 제가 아래층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올라가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세대 바로 거실입니다. 이 공간이 참 예쁘죠?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도 엄청 큰 걸 해두셨습니다. 거실 벽 자체를 통창으로 해두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천장도 아주 높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복층 공간에서도 거실로 이렇게 난간대가 이용해서 거실도 바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분리가 쉽게 놓지 않고 통으로 뚫어 두셨고요. 아주 넓은 층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실, 다음에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싱크대 색감도 약간 메탈 색감 느낌으로 주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놓여져 있네요. 냉장고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냉장고는 한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냉장고는 기본 가정에 두 대씩 정도는 놔두는데 이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매매 가격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크볼도 요즘 많이 하는 사각 싱크볼은 아니네요. 일반적인 싱크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기존 세입자가 저 정수기 설치를 했는가 봐요. 저런 뭐 새로 들어오실 분이 정수기 있으면 저기 연장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레인지 제품 들어가 있고요. 복층 아래층에는 이렇게 거실과 주방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방 쪽인데요. 먼저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보였던 통창이 이쪽에 작은 방 한쪽 벽에도 통창으로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벽걸이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천장이 높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이 점은 영상에서 잘 모르겠지만 와서 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걸이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현재 이분은 이런 창호 자체를 아주 큼직큼직하게 빼두셨습니다. 안방 안쪽 벽에도 아주 창을 큼직하게 두셨고요. 그리고 안쪽 화장실 이렇게 내욕실도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근데 여기 화장실은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입자가 나머지는 다 깨끗하게 썼는데 이 화장실은 다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물에 딱 보니까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신지 이렇게 둘러보고 주인분이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점 보고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천장에 보면 약간 노랗게 보이시죠? 저기 전부 다 니코틴이 쫓긴 것 같은데 세입자가 담배를 펴도 많이 핀 것 같아요. 그 말고는 전체 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고 나는 뭐 눈치가 있는지 거실에서는 피지 않고 화장실에서만 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거 세탁실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뒤쪽으로도 이 가대기를 하나 빼놓으셨는데요. 이쪽으로는 뭐 창고식으로 쓰기도 좋고 아니면 저기도 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도록 수도도 하나 빠져져 있고 뒤에 배수구도 하나 있네요. 이 안쪽에 세탁기 놓고 볼라시 쪽을 뭐 창고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안쪽에도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냉장고도 이 뒤쪽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아래층 보여드렸고요.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오르는 계단 보면 이쪽이 전부 다 통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새를 놓으면 참 세입자들도 너무해요. 여기 보면 창틀 사이에서 누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기가 있으면 좀 닦아주고 했으면 될 텐데 내 집안이라고 이렇게 내팽개 놓으니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다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이 주인분은 이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뭐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나무라든지 이런 보수 부분은 계획을 다 잡아 놓으신 상태여서 저 부분은 충분히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수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복층 딱 올라오면 이쪽에는 시스템장이 쭉 짜여져 있습니다. 옷 갈아입으러 복층에 올라오기에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겨울에는 여름옷, 뭐 여름에는 겨울옷 등을 이쪽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용도실 창고겸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층에도 이 복도 공간, 여기 난간대에서 보면 바로 주인세대 거실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복층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복층에도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총 방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도 방 사이즈가 아주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빠져 있고 안쪽에는 서서 생활하기에는 편하진 않아요. 한 요쯤 이 조명쯤까지만 오고 이 안쪽에는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장을 짜둬서 안쪽으로도 불필요한 짐은 안쪽에다 둘 수 있고 이 앞쪽 이 공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세대 방 3개 난 모자라다 하시면 옆에 또 원룸이 있기 때문에 원룸을 한 칸 더 쓰시면 좋겠죠. 물론 수익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주인세대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옥상 옆쪽으로 작은 테라스식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빨래라든지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뒤쪽에 나오면 저기 IM이라고 적힌 까만색 건물 보이시죠? 여기가 롯데 시네마 영화관이고요. 그 뒤쪽에 여기 보면 롯데 백화점입니다. 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상인 월백 지구의 아파트 단지, 그 건물 뒤쪽에는 대곡 지구가 있는 곳이니까 생활 인프라가 참 잘 된 그런 입지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룸 7개, 투어룸 2개,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232제곱미터, 건물은 485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70.1평, 건물 138.7평입니다. 건축년도 21년 4월 1일 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매매가격 초기에 19억에 나왔던 건물입니다. 이제 매매가 13억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대출은 6억 5천만원, 임대보증금 1억 6,5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8,500입니다. 월 수익은 613만원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 288만원 수익이 남는 상태이고요. 주인세대 제가 월세로 측정을 했습니다. 주인세대 거주 시에 인수가격 5억 500만원, 월 수익 188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지금 어디 가냐, 주인세대 나와서 여기 또 옥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이렇게 복도로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건물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요즘에 금메다 금메다 하면서 나오는 건물들 전부 다 보증금 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낮은 인수가격 보시다가 막상 내가 살려고 하니 뒷돈이 3억씩 많게는 5억씩 들어가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건물들은 사실 거래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매로 나온 부분이고요. 오늘 건물은 가격은 정말 금매예요. 이 부분도 뭐 보증금이 많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분 개인 사정이 정말 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확 낮춰서 나왔고요. 현재 여기는 전세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월세로 들어가 있고 보증금이 1억 6천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하셔도 다음 뭐 세입자 돈 내줄 걱정, 이런 부담감이 없는 건물이라는 점 짚어봐 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이 반대편 쪽에 옥상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부담 없이 인수하셔서 편안하게 노후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오늘 매물 어떠십니까? 가격적으로 충분히도 메리트 있는 조건으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봐 드릴 자신 있는 건물이니까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아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